제가 스나리 레몬양님 에드벌룬 100개 감사합니다. 스나리 100개 아 고맙습니다. 에드벌룬 100개 어떻게 모으셨어요? 수나리를 10짝을 시키셨나요? 재미없나요? 네. 아무튼 에드벌룬 100개 고맙습니다. 그거 모으기 힘든 건데. 예. 얼굴 좋아졌어요? 얼굴이 좋아진 거에 비해 제 몸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장염으로 월요일 날 개고생하고, 아 화요일이었나? 화요일 날 개고생하고 어제 죄행일 토하고 그러고 감기랑 토한 거랑 연쇄작용이 일으켜져갖고 목소리가 지금 아아아아아아 이게 쉰 목소리 나잖아. 가성도 안 나와요. 성대 많이 상했죠. 그래서 목소리를 좀 이렇게 최대한 예 내 목소리 가깝게 내고 있는 거지. 그거 아니면은 이상한 목소리 날 거예요. 예. 아. 감기가 다 나았는데 나흘만 하면은 자고 일어났을 때 막 콧물이랑 그 가래랑 엄청 섞여갖고 계속 뽑아내야 돼. 진짜 노란색, 초록색 덩어리진 게 계속 나와가지고 그 자고 일어나면 그게 제일 고통스러워 지금. 내일 병원 가야 될 듯. 근데 말했잖아, 내가 아프다는 게 그냥 변명이 아니라 진짜 아프다니까. 어제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근데 내가 이제 목소리 안 나온 거를 영상을 찍어갖고 이제 얘기하려고 이제 영상까지 찍어놨어 어제. 왜냐면은 제가 한 3주 내내 수요일 날 쉬었어요. 원래는 이제 수요일 날 와야 되는데 수요일 날 쉬고 맨날 목요일 날 오니까 여러분들도 그게 이제 좀 약간 누적된 그 스트레스가 어쨌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지금도 목소리 안 좋은 게 딱 느껴지지 않아요? 일부러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상까지 찍어놨어. 노래는 굿입니다. 진짜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목이 아파요. 예. 네. 어제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 찍어놨는데 찍어놓고 올리려고 하니까 뭔가 되게 아픈 사람이 너무 호소하는 나 진짜 아프다니까 이러면서 막 호소하는 것처럼 보여서. 예, 몰골이나 이런 거는 사실 아픈 거랑 전혀 연관 없거든. 누가 봐도 건강해 보이고 누가 봐도 씩씩해 보이니까. 그래서 난 내가 아파도 예, 막 겉으로 드러나는 막 그런 기브스나 뭐 상처나 이런 거 아니면은 아프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 아 내가 진짜 강호동 아저씨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막 우리 덩치 큰 강호동 아저씨가 막 아프다고 막 감기 때문에 힘들다고 막 골골거리면은 안 어울리잖아.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저번 주부터 계속됐던 건데 지금 안 낫고 있어 감기. 그래서 내일 병원 한번 또 가려고. 예, 네, 그래서 병원 한번 가고 주사 한번 또 맞고. 힘드네. 예. 네. 그래가지고 막 면역력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막 두드러기도 나고 막 연고 바르고 그랬어. 원래 헤르페스에 바르는 연고인데 그 이제 바이러스성 그 연고 입술에 바르는 거 그거를 갖다가 막 온몸에 발랐지. 막 두드러기 막 일어나고 막 엄청 간지럽고 막 그래가지고. 예. 아 내일은 그냥 아예 저번에는 근육 주사 맞았는데 엉덩이 주사 맞았는데 이번엔 그냥 저 혈관 주사 맞고 그러고 퇴원하려고. 혈관 주사가 최고인데 그냥. 아무튼 그래서
월화수를 이렇게 쉬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담배도 지금 안 피우고, 담배를 일요일 날 폈잖아요.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이후로 담배를 지금 한 대도 안 폈어요. 밖에 나갈 때도 담배를 아예 안 챙기고 나갔어. 감기 걸렸을 때는 저 담배를 진짜 안 피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전담도 안 챙겼지. 아무튼 그래서 좀 지금도 좀 덜 나았는데 매주 아프네요. 예. 네. 매주 아파. 어떻게 난 매주 아파. 매주 매번 아 친절히 고맙다. 아 그래서 내일 저 가서 순하리 레몬양님 에드벌룬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프니 강제 유방이잖아 건강 챙겨. 아프니 강제 유방이잖아 건강 챙겨. 알겠습니다. 내가 운동은 다 쓰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용영님 건강 잘 챙기십시오. 유비천하도 운동이 최고입니다. 유유유유. 알겠습니다. 예. 랄프야 예? 저기 그 생강차 좀 줘봐봐. 생강차요? 그거라도 좀 마셔야겠다. 아. 오늘까지. 아 죽겠네 그냥. 아 근데 뭐 해야지. 나는 근데 진짜 아파도 그러니까 어제 공지로 내가 이제 영상 편지처럼 이렇게 공지를 이렇게 했는데도 뭔가 짜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이 이해 간다. 나도 내가 아픈 내가 싫다. 나도 내가 아픈 내가 너무 싫다. 아니 놀러 가지 놀러 간 것도 잠깐 나갔던 거. 놀러 가기 전에가 더 아팠어. 놀러 가기 전부터 계속 아팠던 거야. 나는 저번 주부터 계속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풀영상 보면은 이제 막 킁킁거린다고. 얘 진짜 건강 안 좋은가 보네. 킁킁거리고 자꾸 기침한다고. 근데 그때 감기 걸렸었는데. 그 상태에서 계속 했던 거지. 저번 주도. 저번 주 한 목요일부터.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제 지금도 아프다. 그러니까 아파도 이게 은근히 또 마음 놓고 오래 쉴 수가 없어. 안 믿어. 덩치가 크고 씩씩하니까 방송할 때. 그러니까 아프다 그래도 안 믿어. 공지 써봐야 누가 믿냐고. 내가 이렇게 방송 켜갖고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은 거 그리고 막 킁킁거리고 막 이런 걸 알아야 그때서야 이제 끄덕끄덕하지. 아이 얘 진짜 아프구나. 원래 좀 이게 덩치 크고 그런 사람들이 아프면 안 어울려요. 예. 내가 말했잖아. 작년처럼 방송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작년처럼 수, 목, 금, 토, 일 이거를 다 채우고 막 바이크 방송하고 막 그렇게 막 내 시간을 갈아 넣어서 방송에다가 그렇게 넣어서 못하겠다고. 예전에는 한 75%, 80%였어. 방송에다가 그냥 쏟아붓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자는 시간 제외하고 거의 거진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올해 들어서는 진짜 한 50%? 55%, 6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뭐 그런다고 뭐 방송 안 켰을 때 뭐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안 믿어.
내 몸이, 그러니까 전에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나는 이제 늙었고 병들었다. 나는 내 몸이 늙고 병들어서 예전처럼 그런 체력이 안 나온다. 얘기해도 안 믿어. 아, 말 몇 마디만 하면 바로 이렇게 목이 안 좋아지네. 아, 이제 또 제 장점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진짜 좋은 건데, 예, 지금 목소리 너무 안 좋잖아요. 아니, 이게 자꾸 다른 데서 올마 온다니까. 나 밖에서도 이제 마스크 하고 다녀야 될 것 같아. 특히 식당이나 이런 데 갈 일이 많은데.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저번에 랄프랑 갔던 고깃집에서도 종업원이 기침을 계속 하는데, 나 먹으면서도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기침 소리 계속 나길래, 야, 기침을 계속 기침을 과하게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너 자꾸 어디 나가서 얼마 오는 것 같아? 집에만 있으면 뭐 이렇게 이럴 일이 없는데 자꾸 밖에서 얼마 오니까 막 짜증나 죽겠어. 그 전국 노래자랑 예선 나갔을 때도 그때 가가지고 저 코로나 얼마 오고 오늘 이번에도 식당 같은데 갔다가 뭐 얼마 오고 이러니까 아, 지겹다. 가래랑 콧물 다 빼내고 나잖아. 그러면 진짜 두루마리 휴지 반통을 다 써. 그러고 나서 지쳐버려. 콧물 빼고 이 기침하는데 지쳐갖고 이러고 있어. 그러고 있다가 조금 괜찮아지거든. 다 빠지고 나니까. 여기랑 여기 있던 것들이 다 빠지고 나니까. 괜찮은데 말을 하면은 또 올라와. 말을 하면은 이제 계속 올라오는 그런 거. 아. 지금 담배도 지금 안 피고 있어. 담배 지금 3일째 안 피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얼마 전에 이제 아프리카 본사 가가지고 운영자님이랑 미팅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뭐 이제 휴방 좀 줄이고 방송하겠다 그랬는데도 그때도 아프다고 했는데 뭐 운영자님 믿으시겠지.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조금 열심히 해보려고 했거든. 내가 재계약도 좋은 조건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하는데 이게 계속 감기가 안 떨어지니까 죽겠네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봐도 이제 뭔가 자주 아픈 것 같지 않아? 작년에 비해. 작년에 비해 진짜 유리몸이야. 안 아프고 건강할 때가 거의 없어. 한 달에 진짜 몇 달째니 지금. 아무튼 그래서 뭐 어찌됐건 수요일까지 쉬었는데도 안 나왔어요 감기가. 그래서 내일 가서 그냥 아예 혈관주사 맞고 링거를 맞고 그러고 이제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아휴. 근데 진짜 그 뭐냐 그 무슨 보험이지? 뭔 보험이야 그거? 뭔 보험이지? 실비 맞아. 실비 보험 해놓으니까 좋긴 하더라 확실히. 실비보험이 실비보험이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예. 병원 갈 일이 많으니까 뽕 뽑은 것 같아 진짜. 지금 13년째 넣고 있으니까.
저는 한 달에 한 14만 원짜리를 계속 넣고 있어요. 나중에 돌려주는 걸로. 60살인가? 50몇 살인가 되면은 그때 돌려주는 걸로. 환급되는 걸로. 랄프야. 예? 병원을 아까 갔었어야지. 예? 그지? 병원이요? 그렇죠. 병원... 아까 갈 걸 그랬네. 왜 날 병원에 안 데려갔니?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은 거 알면은 5시쯤 됐을 때, 형 아까 밥 시켜 먹을 때 병원부터 갔다 가시죠. 왜 얘기를 안 했니? 왜 얘기를 안 했니? 병원 내일 가시죠. 아니 난 누가 좀 약간 이끌어줘야 돼. 진짜 끝까지 버티다가 너무 아프면 그때 가는 거야. 목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좋아. 그러니까 어제 토하면서 감기랑 토한 거랑 연쇄작용 돼갖고 공지 보셨죠? 어제 또 장염 걸렸었다는 거. 예. 네. 장염 걸리고 면역력 안 좋은데 장염 걸리고 또 계속 토하고 토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갖고 집에 미리 왔거든 그냥. 그 상태에서 이제 토하다 보면은 목도 성대 엄청 쓰거든. 성대 엄청 치명적이야. 아이고. 갈매기 장법 천개. 형님 하이. 어서 와. 아, 또 천개 고맙다. 갈매기 장법. 말을 최대한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송이 있을까 여러분들? 아. 장전... 모든 걸 앗아가는 것 같다. 형님 참전시 방송 있잖아요. 노마이크 게임 방송. 일단 생강차가 직방이니까 생강차를 먹고 한번 버텨보자 오늘. 그래, 홍삼도 하나 주고. 야, 비타민도 줘라. 랄프야. 비타민이랑 홍삼이랑 다 줘봐봐. 종합 비타민이랑. 아유, 죽겠네. 목이 조금 따뜻해지네요. 약이 원래 네 알인가? 다섯 알 아니야? 아닌데 다섯 알이었던 것 같은데. 오메가 유산균 종합 비타민 밀크시스 네 개입니다. 맞아? 예. 오메가 유산균 종합 비타민 밀크시스 네 개입니다. 아. Shit the fucking man. Holy shit.
여러분들 진짜 내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라고. 이번에는 진짜야. 내가 수요일 날 안 쉴라 그랬어. 좀 이제 진짜 아파서 그런다 그럼 좀 믿어주라. 몸 관리가 나는 그냥 누워 있고 뭐 술 같은 거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아프면 술 담배 아예 안 해. 그러니까 누워 있어. 외출 안 해. 그거지 뭐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 집에다가 뭐 간호사를 불러다가 뭐 링겔을 맞겠어. 뭐 하겠어. 맞잖아. 이 새끼 아직도 방송 중인데 저 말을 많이 하더라. 방송 자주 안 오는 애들이 한 번씩 와가지고. 아니 진짜 약간 그거 같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식당을 막 운영을 하고 있어. 딱 열고 문을 딱 열고 어? 이 집 아직도 장사하네. 들어오세요. 근데 문 딱 닫고 가버려. 망하길 바랬는데, 폐업하길 바랬는데. 근데 안에 아직도 손님이 있어. 그러니까 짜증나지 쟤네들 입장에서. 아직 안 망했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방송 많이 보다 보니까 각 한 번씩 저런 뭐라 해야 되지? 불청객이라고 해야 되나? 불청객들이 한 번씩 찾아오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긁으려고. 맨날 똑같아. 아직도 방송하고 있네. 아직도라는 말을 계속 써. 아직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참 약간 그거 같아. 역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말 자체는 기분 나쁜데 또 좋게 해석을 해보면 아 내가 아직도 살아 있구나. 아 내가 아직도 하고 있구나 방송을. 아, 뭐 별로 기분 안 나빠. 진짜 싫으면 들어오지도 않겠지. 아이고. 내가 방송을 안 켜서 풍을 다른 데다 쌌다? 그건 말도 안 되지. 너가 공지를 봤으면 내가 휴방 중이라도 보고 싶으면 다시 보기에다가 쏴라. 사이다는 진짜 쌌더라. 300개. 근데 거기다가 너가 쌌으면 이럴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냥 말 그대로 너는 근데 거기 댓글 다 다르셨던데. 아니 말 그대로 쟤는 여자의 환장한 새끼야. 여자의 환장했기 때문에 그거를 괜히 잃어놓고 나서 아씨 뭐야 나랑 안 놀아줘가지고 친구들한테 괜히 막 도박했다고 자기 막 돈 날렸다고 신나게 도박해놓고 나서 친구들한테 야 니들이 나랑 안 놀아줘가지고 니들이 나랑 안 놀아줘가지고 내가 이상한 데 가고 돈 쓰고 그랬던 거 아니야. 개자식들아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지 선택으로 다른 데 가가지고 돈 흥청망청 써놓고 아이키 뭐지? 조용히 하세요. 긁혔쥬? 긁혔쥬? 너 그거 병이야. 딴 데 가가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나한테 꼭 쏘라는 얘기 아니라 너 그거 병이라니까. 응? 너한테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 장 봐봐. 너 그거 진짜 병이다, 병. 너 고쳐야 돼. 아이, 키 뭐지? 알았다. 신화 옆에 안 본다. 그러니까,
엄한 데 가서 뺨뺨 후드를 쳐맞고 와가지고 괜히 나한테 뭐라 그러네. 형이 방송 안 켜서 내가 역캠한테 별풍선 쏜 거 아니야. 어. 그래. 잘 생각해봐. 거기다 쏘는 게 맞는 건지. 아무튼, 아. 오늘 고비야. 오늘 좀 잘. 역캠한테 안 쐈다. 안 쐈어? 아, 진짜? 어, 그럼 됐어. 난 네가 정신 빠진 놈인 줄 알았다. 아니 그냥 이제 평소에 나한테 쏘는 양이 있다 보니까 어디 뭐 학고 역캠만 가고 가오 잡으려고 좀 저기 그러니까 내 방송에 쏘는 만큼 다른 방송에 쏘면은 이게 그 방송의 체급에 따라서 리액션이 달라지잖아. 어 진짜 학고방 역캠 가갖고 갑자기 막 청겨 싸버리잖아. 그러면 막 난리 나잖아. 일어나서 감사해요 하면서 내가 지금 가성을 못 내가지고 여자 흉내를 못 내는데 어. 일어나가지고 막 두 손 공손히 모아가지고 어, 감사해요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 그 리액션 보면 또 이렇게 흐뭇해지거든. 그래서 난 또 이제 나한테 내가 방송 쉬는 동안 역캠만 가가지고 학교 역캠만 가가지고 좀 가오잡은 줄 알았지. 아니었구만. 아 아 방셀 둘라 많이 받았다고? 호순이한테 10개 줘야지. 아 방셀 받은 거 보면은 딱 보인다고 역캠방 다녔다고? 그럼 다닌 거 맞네. 어. 아니 내가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토크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 동성 방송인들 중에서도 내가 그래도 나름 내가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음방 갖다 노래 들어. 어. 그러니까 난 내가 그래도 매력의 최대치라고 하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동성 방송하는 동성의 이제 토크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매력의 역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역캠은 못 이기거든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역캠의 매력은 이길 수가 없지.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막 방송 보다가 막 역캠방 가가지고 탕진하고 온 애들이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기하지. 너 그거 병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 하네. 근데 내가 어제 킬 수가 없었어. 어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어. 약간 워킹데드의 그 데릭 아니면 약간 좀 저 뭐야 데럴 그리고 약간 좀 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욘두 목소리 났었어 어제 말할 때. 야 랄프야 야 랄프야 이런 목소리가 난다니까. 야 랄프야 야 이런 목소리. 진짜 내가 지금 약간 약간 더 오버해서 낸 건데 나는 원래 이렇게 약간 좀 알맹이 있는 목소리가 돼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하면은 목소리가 바로 이렇게 되잖아. 가성 아예 안 나와. 목이 지금 쉬었다고 봐야지. 파킹 연두. 파킹 연두. 나 영어로 욕할 지금 그것도 없어 지금. 미안해. 형님 오늘 전잔이 업데이트 된 거 적용됐나요? 뭔 말이야 랄프야? 뭐가 업데이트 됐다는데? 전자녀 업데이트 됐다고요? 어 죄송해요. 원래 이런 거는 방송하는 사람이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어 그것도 파트너 BJ라는 사람이 파트너 스트리머가 어? 어떻게 업데이트 내용 뭐가 바뀌고 뭐 이런 거 전혀 몰라 지금. 아 티티스 목소리 추가했다? 아 진짜? 바로 도입시키자. 그거는 기본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선장님 감사합니다. 돌무늬 형님 팬카페 강탈당했는데 한 번만 상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왜 뭐 무슨 일로 무슨 일로
했는지 연유를 좀 들어봐도 될까? 뭔데? 아, 왜냐면 이제 오해도 풀리면 좋잖아. 너 설마 정치 얘기했니? 네이버가 일본에게 뺏긴다. 뭐 이런 거? 그거 봤는데요, 저도. 그거였나? 무슨 행동을 하셨죠? 아무튼 전자녀나 빨리 좀 보세요, 랄프 씨. 당신은 그걸 해야 되고요. 우리가 분업을 해야 되니까 시청자들을 상대하는 건 내가 할게요. 뭔데 얘기를 해줘 봐봐. 얘기를 해야 내가 알든지 말든지 뭘 하지 않겠어? 어. 아이키 뭐지? 팬카페 가입하면 등업해야 함? 어, 등업해야지. 등업하는 거는 사유가 불법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불법 광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요. 아, 그 너였구나. 그거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그거 내가 긁혀서 그래. 아니 졸라 열받는 게 뭔 줄 알아 여러분들? 랄파 이거 약간 쇼츠광 나온다. 내가 카페를 또 관리하잖아. 스토리를 풀어줄게. 저 친구가 나한테 강퇴당할 때 나한테 이런 사유를 이런 사유로 강퇴됐다고? 불법 광고라고. 예. 네. 불법 광 사유 불법 광고라고 떠. 자, 아이디가 이렇게 뜨거든. 이렇게 화면에 여기 나온다. 다른 건 보여주면 안 될 거. 알아. 여기 아이디 나오잖아. 아이디 불법 광고. 이거 니꺼 니꺼 네이버 아이디 맞지? 근데 사실 너는 불법 광고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졸라 열받았고 너 사실 강퇴시킨 거야. 그 가입 불가까지 내가 해버린 거야. 왜 그랬냐면 너가 쓴 글 있잖아. 네가 쓴 그 글이 몇 번 쓴 줄 알아? 다른 애들이? 봐봐. 너가 쓴 글이 의사들이 지목한 가장 위험한 체형이야. 의사들이 가장 말하는 가장 의사가 꼭 들어가잖아. 의사가 말하는 이게 무슨 자료인 줄 알아? 이게 이거거든. 위기의 거미형 체형. 팔다리는 가늘고 배는 불룩 튀어나온 거미형 체형. 그러니까 솔직히 내 체형이 맞아. 이게 내 체형이거든. 근데 이 글을 쓰면 댓글로 이거 내가 아는 윤이랑 비슷하다. 겔주 부들거리며 벤 때릴 예정. 멀리 안 간다. 누구 저격인데 이거. 근데 이 글뿐만 아니라 내가 삭제한 게 다섯 개가 넘어. 올라올 때마다 어딘가에서 너가 이 게시글을 보면 나를 떠올리고 그 나를 떠올렸던 그거를 남들이랑 공유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올려. 주기적으로. 이게 진짜 쿨타임이 찬다. 이 거미형 체험 쿨타임. 봐봐. 애들 음침해지는 거 느껴지지? 이거 댓글 보면 애들이 약간 음흉해지는 거 느껴지지? 이거 꼭 누굴 말한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 또 마지막으로 올라온 게 며칠 안 됐어. 5월 달에. 그러니까 쿨타임이 계속 올라와. 이 방송이 언제 나온지는 모르겠어. 근데 한참 됐을 거야. 근데 사람 잡겠네. 잊을만 하면 올라오네. 꾸준하네. 꾸준하다. 계속 올라오잖아. 네가 이거를 막 타친 거야. 나 그래갖고 너한테 걔 쌍욕 적고 있었어. 탈퇴를 눌러. 이렇게 보통 누르고 강퇴시키기 누르면 이 메뉴가 뜨거든. 관리자는 재가입 불가를 체크를 하고 여기다가 개 쌍욕을 적었어. 적당히 해라.
아, 자, 이거 이 자료 볼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너만 재밌는 게 아니라 너가 공감을 이끌어냄으로 인해서 다른 애들이랑 같이 내 체형에 대한 사람의 그 컴플렉스에 대한 놀림이 계속된다, 지속된다, 졸라 열받는다. 이렇게 이제 막 썼는데 이렇게 쓰는 내가 너무 미운 거야. 그래서 그냥 저 불법 광고라고 해놓고 거기다 체크를 해놓고 그냥 널 보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네가 나한테 메일을 보냈잖아. 형 미안해. 아, 그러니까 형 저는 카페 활동을 하면서 나는 단 한 번도 불법적인 광고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카페를 강퇴한 건지 나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 불법 광고를 사유로 노래하는 코트 팬카페에서 강퇴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불법 광고 게시글 혹은 댓글을 작성한 적이 없어서요.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부적합한 사례가 있다면 너도 찔린 거지. 너도 내가 혹시 마지막에 올린 그 과부 그 거미형 체형 이거 자료 때문에 긁혀서 나 이거 불법 광고 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불법 광고 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강퇴한 건가? 그렇게 또 생각을 했을 것 같아서 너가 저렇게 쓴 거겠지. 앙키 뭐지? 사이더훈. 내가 거기 답 댓글에 거기다가 너 불법 광고 하지 않았는데 너가 그 올린 것 때문에 나는 진짜 짜증이 존나 난다. 네 그 올리는 그거 그러니까 카페에서 체형이라고만 검색해봐라. 졸라 나온다. 나는 무슨 쿨타임이 차면 계속 두드러 맞듯이 계속 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랬다. 그리고 이제 막 쌍욕을 적다가 그냥 그것도 귀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스팸 처리를 해버렸어 너를. 이게 너가 우리 카페에서 탈퇴당한 스토리야. 내 기분이 어땠고 그랬는지. 소통의 부재. 소통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 너무 짜증나가지고. 풀어줘, 랄프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용이 돼 있어요. 아, 적용이 돼 있대. 쏘시는 분들이 이제 보니까 이거 한 개를 더 추가로 쏴야 되더라고요. 11개? 예. 최소 11개부터 전자녀가 된대요. 뭐 삐뚤어진 참고 이런 거 추가된 거 있는데 그거 누르신 다음에 쏘시면 됩니다. 대인배가 아니라 대인배가 아니지 지불했잖아 대가를 지불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아야 돼. 보석금이라는 게 있듯이 우리 사회에도 보석금이란 제도가 있잖아. 그 보석금 제도에 따라서 너에게 더 이상 어떤 죄를 묻지 않을게. 재밌지 이 얘기 여러분들. 나는 졸라 짜증나는 얘기야. 나는 진짜 열받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얘기야. 여러분들은 재밌지만 적을 볼 때마다 피식하겠네. 아 맞아 그거야. 약간 그 그래도 오늘 아, 갈매기 창법 100개 너무 고맙다. 앙 키모찌. 신규 전자녀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오 좋다. 앙 키모찌. 앞으로는 헤아리고 글싸겠습니다. 그리고 방송도 재밌게 시청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오해도 풀리고 별풍도 받고 좋다. 스토리 있어서 서사가 있어서 좋다. 너의 별풍선에. 고맙게 받고 그래서 우리 서로 선만 넘지 말자. 아니야 이제 그 자료 올라오면 그냥 내가 빠르게 삭제할게. 내가 봤을 때 웬만한 감기는 이게 생강차 먹으면은 보통 해결이 되는데 이거 생강차라도 해결 안 되는 거 보니까 오늘 계속 이렇게 골골거리면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어. 아이고 우리 푸르릅 찹찹님 고맙습니다. 300개 감사합니다. 유튜브 보고 오셨어요? 뭐가 제일 재밌으셨어요? 그 목소리를 고르잖아요. 한 개가 추가로 쌓여요. 아 그럼 그냥 냅둬도 되겠네. 네, 그냥 목소리만 고르시면 돼요.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관심이라도 갔지. 그것도 맞아요. 하... 네. 아 생강도 좋고 유자도 좋은데 제일 좋은 건 여자다. 여자가 있으면 감기가 낫나요? 빵키 뭐지? 노 먹방 투데이? 노 먹방 투데이? 아 투데이 먹방? Of course. Okay. I got it. 빵키 뭐지? 나도 일주일째 감기 때문에 죽을 것 같다. 요즘 유행인가 감기가? 나만 걸리는 거 아닌 듯? 어. 은근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가니까 병원에 내과에 사람들 많더라고. 어. 아, 지금 유행이구나. 아, 유행 따라가기 힘들다. 유행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 아, 먹방 오늘 먹방 그래 하자. 뭐 할까? 나 일단 제로 식혜 좀 주라. 한 컵만 시원하게 한 컵 마시고 싶어. 그게 요즘 내 낙이야. 제로 식혜 먹는 게. 아니에요? 냉장고에 있는 거 제로 식혜 아니야? 저건 아이스티. 아이스티밖에 안 넣어놨어? 제로 식혜는 아예 안 시켰어? 예. 아 한 번 더 시켜. 너무 많이 드셔서. 그지. 저게 일주일도 안 돼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로 식혜 아이, 먹어도 먹어도 사라지 그게 안 질리네. 또 시켜요 그러면? 아 아이스티 한 컵만 줘 그냥 얼음 동동 얼동. 이제 좀 있으면 올 텐데요. 얼음 동동 아이스티. 아샤추랑 커피 올 텐데요. 아 아샤추도 와? 네. 어 좋아 좋아. 네. 아니 머리를 여러분 길고 있는데 옆에가 자꾸 튀어나오네. 그러니까 이 지금 거지존이야. 이게 귓볼까지만 길어주면 머리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쁘게 이렇게 머리가 딱 이렇게 넘겨지는 게 가능하거든. 나 이렇게 여기까지만 길고 싶어. 어. 머리 이렇게 아예 딱 이렇게 넘기고 하고 싶어. 단정하게. 과탐이 났던 것 같은데. 어. 지우셨나?
아, 뭐 맛있는 게 아닌데. 아유, 죽겠네. 바탕화면 있어요. 형이 원하는 머리. 바로 그거. 하나도. 이 새끼 합성하는 거 진짜 좋아하네. 어, 나 이 머리 할 거야,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머리.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길고 있는 거야. 족비호라고? 아, 개 짜치는 게 내가 또 뒤통수 개 납작해갖고 머리 길면 여기 지금 봐봐. 뒤통수 완전 노주현 아저씨야. 아니, 그 볼륨을 안 줘서 그래요. 간단하게 생겼네. 너무, 너무 납작해 지금. 드라이 할 때 물빗으로 넣어가지고 몇 번 하면 깨끗해져. 야, 나는 항상 머리를 기를 때 거지 존 딱 왔을 때 아, 좀 버텨야지 버텨야지 하는데 어느 날 그냥 뭔가 이 거지 존에 있는 내가 너무 싫어서 미용실 가버려. 그래가지고 바짝 짧게 깎아버려. 막 모이칸 스타일로. 그게 나야. 유튜브 때부터 항상 그랬어. 돌격컷. 어, 돌격컷. 머리 개짧게 하고 와가지고 지금 딱 그 거기까지 온 거야. 지금 이 거지 좋은 내 상태가. 아아 철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탈모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탈모인 코스프레 하냐고 그러는데 나의 탈모는 야방 때 비로소 내 탈모는 야방 때 비로소 이제 정체를 드러내. 야방을 안 해서 그렇지. 아, 이따 오쇼 할 때 목소리 톤을 높여야 되는데 두렵다. 목소리 커지면 바로 이상해지는데 목소리가. 자, 여러분들 바로 일단은 이런 느낌. 그나마 낮게 해야 목이 좀 안 좋네. 약간 이게 좀 이런 느낌이지.
아, 예, 장염 때문에 이제 오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목에 상처가 나고 거기에 이제 감기까지 겹치니까 예, 면역력 개 떨어지고. 아무튼 지금 내 목소리의 이유는 감기, 장염, 면역력 얘네들의 결과물이야 지금. 아, 지금 뭐 생강차 먹어도 지금 의미가 없어. 장염은 다 나았지. 근데 이제 목이 완전히 안 좋잖아 지금. 지금 목소리 약간 지금 약간 용느 같은 애들 목소리 나잖아. 특유의 걸걸한 소리. 빵키 뭐지?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철민이 고맙다. 나 밖에서 볼 일이 거의 없지. 밖에 돌아다니질 않, 그러니까 돌아다녀도 차 타고 다니고 바이크 타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나를 봐. 어디 갔을 때나 볼 수 있겠지. 요즘 인천도 아파트 가격 많이 빠졌다고? 난 별로 체감이 안 돼. 우리 아파트는 안 빠졌어. 송도랑 청라 가정동 이쪽은 그냥 그대로야. 오히려 잘 버티고 있지. 지금 여기 롯데캐슬을 누가 사? 여기를 사는 사람 있어? 청라 살면 장단점? 장단점이랄 게 뭐 어떤 신도시를 가도 다 이 정도는 하니까 굳이 장단점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장점 하나밖에 없어. 노래하는 코트랑 같은 도시에 산다는 거. 그거 말고는 장점이 없지. 가까운 곳에 있다는 뭔가 그런 푸근함 있잖아. 부산에 위대한이 있듯이 내가 청라에 산다. 아, 노래하는 코트에 그 영향력 안에서 살고 있구나. 뭔가 그런 든든함을 느낄 수 있는 거지. 네, 머리 길고 있어요. 인천이 교통이 안 좋지. 근데 교통 안 좋은 거는 사실 이제 안쪽 그 막 미추홀구, 봉구,
그런 데는 출근길에 진짜 많이 막히지. 청라는 뭐 크게 막힐 게 없어. 왜냐면은 바로 그 저 서울로 가는 그 고속도로를 타면은 되니까 청라이시로 빠져도 되고, 아니면은 저 어디냐 서부간선도로 글루 빠져도 되니까 여기는 뭐 그닥 막히고 그런 게 없지. 미추홀구 하객동 거기가 지옥이지 지옥. 그 시간대는 나도 지나가고 싶지가 않아. 막 인천대공원 있고 약간 그런데 거기도 그렇고 너무 막혀. 바이크 타고 그 시간에 많이 돌아다녀봐갖고 잘 아는데 위험해. 차가 너무 많아갖고 용현동, 문학동, 미추홀구, 하깃동, 부평, 더 나아가서는 부천. 진짜 출근 시간에 지옥. 아시아 쪽입니다. 화장실 좀 송도는 이제 도로가 넓어서 괜찮지. 송도도 바로 저 서울로 갈 수 있잖아. 아이스티에다가 이제 샤추가 그게 아샤추. 송도는 좀 도로를 넓게 파놔갖고 나쁘지 않아. 근데 이제 신호가 너무 많아 짜증나지. 그럼 나도 바이크 타고 인천 쪽은 잘 안 가요. 인천에서 바로 벗어나지. 방송 인퇴한 전라남도로 돌아갈 거임 아니면 인천에 갈 거임. 전라남도가 왜 나와? 거기 지금 내가 목포에서 산 목포에서 17년 동안 살았지. 17년. 또 거기 뭐 좋을 게 있다고 가? 보통 솔직히 진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간다? 그거는 고향이 그리워서 아니면 어떤 가족 때문에 뭔가 확고한 어떤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몇 퍼 안 되고 보통은 망해서 돌아가. 보통은 이제 진짜 완전 그 뭐라 그러냐 인프라가 적정 수준에 이제 올라가 있는 동네에서 살다가 진짜 이제 인프라가 좀 많이 후져지고 뭔가 굉장히 노후된 동네로 가는 경우는 내가 망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가지. 광주 있다고? 광주 살 거냐 인천 살 거냐 그러면 인천 살지 누가 광주를 살아. 조금이라도 서울이랑 붙어있는 서울 외곽권에 살라고 하지. 인천이 그리고 요즘 뜨고 있어. 내가 인천 인천에서 좀 오래 살아서 내가 뭐 인천을 뭐 올려치기 하는 게 아니라 인천이 지금 제일 뜨고 있어. 다른 데보다. 그래서 부산보다도 인구수 지금 이제 앞지르기 딱 직전이잖아. 이제 제2도시가 부산 말고 인천 될 거야. 그런 입지를 지니고 있어. 근데 전라남도 광주를 간다고? 미친 소리하고 자빠졌네. 말 같지 않은 소리 없어. 인천에 집을 샀는데 이씨. 노리고 나를 긁은 거라면 잘했어. 아 가기 싫어. 아니 나는 차라리 내가 노후 보낸다 그러면 내가 바이크 타기 좋은 도시로 갈 것 같아. 바이크 타기 좋은 도시 그나마 천안 아니면은 청주 대전 이런 데 갈 것 같아. 천안 청주 대전 아니면은 뭔가 노후를 보낼 만한 도시를 다른 데를 생각하기가 힘드네.
60대 돼서도 바이크 탈라 그러냐고. 뭐 이제 내가 여자를 볼 때 좀 라이프 스타일이 맞아야 될 것 같아. 라이프 스타일이 안 맞으면 진짜 미래를 약속할 수가 없어. 라이프 스타일이 맞아야지. 어. 라이프 스타일이 맞는다는 거는 뭐 내가 하는 일에 크게 간섭하지 않고 또 뭔가 좀 기질이 잘 맞아야지. 취미 즐기고 좀 잘 맞는 사람? 취미를 즐기고 뭐 그런 거? 같이 재밌게 놀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라이프 스타일이 잘 맞는다고 봐야지. 뭐 같이 취미 맞춰주고 그러면은 괜찮지. 문신 입고 담배 피고 솔직히 아 문신은 좀 그렇고 왜냐면은 내가 우리 엄마한테 보여주게 쪽팔리고 내가 뭐 배운 것도 없고 진짜 뭐 인생을 볼 때 스펙이 좀 지리는 스펙이거나 그런 게 뭔가 쌓아올린 사회적으로 이렇게 쌓아올린 그런 스펙이 없으나 그래도 좀 어쨌건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좀 겸손 떨면서 얘기하자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또 내 자가로 집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모아놓은 재산도 있고 뭐 도박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유흥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건전한 취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건강이 좀 안 좋다? 이거 말고는 조금 흠잡기에 뭐 그렇게 치명적인 건 없어. 어르신들이 봤을 때. 물음표 왜 올라와서 어느 부분에서 물음표가 올라온 거임? 응? 뭐 했는데? 죄다? 아니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고 여러분들 편견이고 내 진짜 실제로 만나고 나를 겪는 게 아니면 나 술 안 좋아해. 나 술 안 좋아해. 술 안 먹어. 뭔 유흥이야, 유흥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괜히 흠잡으려고 하지만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가상의 어떤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지금. 유흥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도박에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남자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들 있잖아. 뭐 그런 걸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거기다가 왜 자기들만의 반박을 하지? 그래서 뭐 이제 좀 건강이 안 좋은 거 그거는 이제 좀 흠잡을 부분이라면 흠잡을 부분이겠지만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라이프 스타일이 잘 맞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뭐 이 정도면은 문신 걸을 수 있잖아. 문신 걸으면 안 돼? 원하는 거 몇 개 없어.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 맞으면서 문신 없는 거. 그런 거지. 태연의 타투 정도는 괜찮냐? 태연 타투가 뭐야? 태연 타투? 아, 뭐 이런 거 조그만 거? 어깨 쇄골목? 아, 이런 거? 이거는 솔직히 태연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
태연이 워낙 이제 이상형으로 꼽는 약간 남자들의 워너비잖아. 이성적으로 봤을 때 남자들의 워너비거든. 아직도 태연은 그래도 한 탑10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이 태연의 그 남자비들의 워너비 그 이미지 때문에 이런 문신조차도 좋아 보이는 거지. 어 그냥 없는 게 좋지 솔직히. 없는 게 좋지. 나는 그러니까 내 기준엔 나는 없는 게 좋다 이거야. 어 왜냐면 이제 그냥 엄마 보여주기도 창피하고 그렇지. 문신 많은 사람을 이제 신부감이라고 저 예비 신부라고 데려가면은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하겠지. 어 엄마의 기준에 맞출 생각은 없는데 엄마가 첫인상에서부터 좀 이렇게 좀 얕잡아 보게끔 만들고 싶지가 않다 이거지. 가족들의 눈도 중요하잖아. 어. 그거 말고는 거르는 거 없어. 학력 뭐 나보다 똑똑하면 좋겠지. 근데 학력 난 안 봐. 근데 내가 워낙 학력이 개차반이다 보니까 중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성지고등학교라는 그 학교로 나왔기 때문에 최종 학력은 어쨌건 고등 고졸이기 때문에 나보다 학력 안 좋은 여자는 거의 없었다. 다 대학교 나 대학교 다 나왔었어. 사귀었던 사람들 고졸 없었어. 다 대학교 나왔었어. 그래서 학벌적으로는 뭐 솔직히 내가 학벌을 본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근데 이게 학력이랑 그거랑은 무관해. 어, 통찰력이랑 학력이랑은 진짜 무관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짜 필요한 거는 학교에서 배운 그런 학식보다는 나는 통찰력이라고 생각해. 어, 진짜 어, 솔직히 맞잖아.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대학 나오고 좋은 대학교 다 나왔어. 국회의원들 막 대통령도 심지어 서울대 나왔어. 어, 막 경영학과 나오고. 근데 보면은 막 사람들한테 졸라 욕 나오게 막 그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 어. 대체적으로 대학 나온 애들이 통찰력이 좋다라는 거는 진짜 나는 이 말은 솔직히 공감할 수 있다고 봐. 그 학벌이 통찰력을 통찰력이랑 세상을 살아가는 통찰력이랑 학벌이랑은 관계없다. 이 말은 그래도 모순되지 않다고 봐. 어. 왜냐면 뭐 다 회사원이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 다 대기업 가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 어. 분류가 진짜 많잖아. 정말 많은 직업이 있고 진짜 많은 카테고리가 있고 그렇잖아. 근데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통찰력이 높다? 이 말에는 좀 공감하기가 힘든 것 같아.